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어느새 4월 됐군요. 세월 참 빠르죠? 세월 참 빠르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휴일 같은데 시간 나면 예전 아날로그 사진들이요. 요즘 뭐 디카드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진첩 꺼내볼 때 감회가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겨있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흐뭇하게 미소가 떠오를 때도 있을 때고요. 또 많은 경우 아쉬움,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이 마구 몰려옵니다. 오늘은 80년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그러나 뒷얘기를 남긴 사람들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여 년 저편 세월로 물러나 있는 때입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상태입니까? 자, 작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책이 나왔는지 신간 안내 받으시겠습니다. 성우 이윤정 씨입니다. 러시아의 다양한 구전 문학을 담은 이야기 모음집 은빛 늑대가 예솜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푸시킨에서 톨스토이까지 19세기 세계 문학 속에 찬란히 빛난 러시아 문학. 그 원천이 구전 문학과 전래 동화에서 찾아지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집에 수록된 내용들 대부분이 기독교 도입 이전 동슬라브 세계의 문화적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이길주 씨의 번역으로 출간됐습니다. 아인슈타인에서 현대과학을 이끌어가는 에드 위튼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대가들을 배출한 프린스턴 고등학술연구소의 모습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책 누가 아인슈타인의 연구실을 차지했을까가 지호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20명이 넘는 석학들의 탐구정신과 흥미진진한 무용담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저술가 에드 레지스가 쓰고 김동관, 박진희 씨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노을, 마당 깊은 집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가 김원일의 연작 소설집 푸른 혼이 이룸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해부한 작품으로 선 굵은 문체를 통해 사건의 배경에 깔린 사회적 맥락을 조망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보청견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동화 내 귀가 되어줄래가 미디어 윌에서 나왔습니다. 신영희 씨가 쓴 이 책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보청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동물 사랑의 정신뿐 아니라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오늘 감상하실 작품 위기철 씨의 단편 소설 돌입니다. 작가 위기철 씨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1년생으로 연세대 불문과 출신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진보 성향의 잡지, 신문 등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쓰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논리 시리즈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쑥 다가왔고요. 사실은 그 안에 청년 노동자 전태일,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신발 속에 사는 악어 등등 어린이들이 보는 의식 있는 저서들을 여러 권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로는 9살 인생 고슴도치 등이 있고요. 또 오늘 감상하실 작품 도울은요. 최근에 펴낸 창작집 껌, 창작집 제목이 껌입니다. 이 안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자, 작가 모시겠습니다. 자, 위기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껌 안에 껌이라는 작품도 있죠? 예. 네, 도를 포함해서 모두 9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발표된 지가 제법 오래됐던데요? 예, 대부분 90년, 8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썼던 작품 중에서 예. 8편을 골라서 실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중간중간에 발표할 기회들이 책을 묶어서 낼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시기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네. 추가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낼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모진각으로 하고서 그냥 내버렸습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이 철저함 이런 걸 기하는 작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효한 시기를 놓치는데 오히려 긴 생명력으로 봐서는 그게 낫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야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먼저 봤습니다만 오늘 작품이 돌인데 돌이 왜 돌입니까? 아, 그 돌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절을 차용한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할 때 그 돌입니다. 아, 너희 중에 죄 예. 없는 자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예, 예. 김 빠질까봐 미리 자세한 설명 못 드리겠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기절 씨의 단편 소설 돌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의 그 숨막히던 분노의 시절에 한가롭게 문장 미학을 추구함 내 어쩌고 하는 이른바 문예 지상주의자들의 창작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성찰과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자, 그 한 잔씩 비우자. 예, 예, 건배. 예, 예. 김수엽은 국문과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10년 넘게 터울이 나는 90년대 학번들이었으니 후배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자에 가까웠다. 선생님, 아니 선배님, 지금 쓰고 있는 논문 주제가 뭐라고 하셨죠? 90년대 후일담 문학에 대한 성찰, 90년대는 80년대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주제야.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90년대 문학이 왜 그토록 80년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응? 예. 그러니까 상실과 좌절과 상처와 분노의 80년대 초반기를 지나 80년대 중반기는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김수엽의 열변에 학생들은 무슨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다룬 사극이라도 시청하는 표정으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김수엽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들 테이블 뒤편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는 90년대의 밝고 요란스러운 대학가 술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수엽은 사내를 예전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술자리는 11시쯤에야 끝났고 그로부터 30분 뒤 그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집까지 가는데 꼭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 공터를 지날 무렵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수엽. 감색 점퍼를 입은 사내가 건축 자재들을 쌓아둔 곳에 서 있었는데 외등 불빛 아래로 걸어나온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얇은 탄식을 내뱉었다. 누구십니까? 사내의 주먹과 발길질이 계속됐지만 그는 항변 한마디 할 틈조차 찾지 못했다. 땅바닥에 뒹굴며 정신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야 사내는 발길질을 멈추고 퇴 침을 뱉었다. 넌 버러지야. 니놈 얘기 곁에서 다 듣고 있었어. 뭐? 상실? 대체 니놈이 뭘 잃었다는 거야?
좌절? 니놈이 도대체 뭘 했기에 좌절을 해? 개새끼. 난 너 같은 귀새끼들이 80년대에 떠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새끼. 당신은 대체 누구야? 너 같은 쓰레기는 몰라도 돼. 경찰들도 다 어디 간 거야? 무고한 시민이 길을 가다 이렇게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아도 되는 거야? 에이씨. 김수엽은 갑자기 세상에 두려워졌다. 예, 여보세요. 소설가 조동훈은 어떤 사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 사내는 자신은 그의 소설을 한 편도 빠짐없이 읽은 독자인데 그 작품들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꼭 한번 만나달라고 했다. 조동훈은 망설이다가 집에서 가까운 다방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전화를 건 사내는 감색 점퍼를 입고 열대의 어항 옆에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보였다. 조동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커피 두 잔 주세요. 조동우는 사내의 눈초리가 칼을 세워놓은 듯 날카로운 것을 보고 저런 눈초리를 가진 사람은 남을 심문하는 직업, 일태면 경찰이나 조사관 따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실은 작품을 쓰고 있던 참이라서 오랜 시간을 내지는 못하겠군요. 제게 하실 말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전 선생이 쓴 젊음의 늪이라는 소설과 들꽃의 미소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둘 다 단편이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따위 소설은 이젠 쓰지 말라는 거죠. 제 소설에 무슨 불만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지금 37이신가요? 8입니다. 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시죠? 조동훈은 우롱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신문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경찰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설이 80년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셨군요. 그 소설들은 90년대가 배경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동훈은 사내에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다. 문제는 소설이 아니라 그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설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따질 바가 아니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은 80년대에는 80년대를 진단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야 갑자기 80년대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제 함부로 농락해도 좋을 만큼 80년대가 만만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군요. 만일 비평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십시오. 좋습니다. 선생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선생 말대로 90년대의 주인공들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죄다 80년대로 돌리고 있죠. 운동권인 모양이군요. 천만에요. 전 오히려 운동권 놈들을 경멸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게밖에는 표현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게 사실 아닙니까? 적어도 선생한테는 사실이 아니죠. 억지스럽게 들리는군요. 아, 모두에게 사실인 것이 어째서 저한테만 사실이 아닙니까? 선생은 80년대로 인해 좌절할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의 신상 기록은 백지처럼 말끔합니다. 그 흔해 빠진 연행조차 당해본 적이 없어요. 6월 명동 집회 때 참석은 했겠지만 빌딩 밑에 서서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선생의 소설에서는 그걸 무슨 대단한 운동 경력처럼 묘사해 놓았더군요. 이것 보시오.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요. 난 마음만 먹으면 마르크스 레닌까지도 내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러지 못할걸요? 선생의 눈동자는 늘 좌우익을 동시에 살피느라 맴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는 얼굴 근육이 마비된 사람처럼 내내 무표정했고 어쩌다 웃을 때조차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묘한 소리를 내었다. 한마디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사내였다. 대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그딴 실없는 말이 용건이라면 나는 그만 가겠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80년대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좌절감은 그저 당신의 흐리멍덩한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 80년대의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당신은 가짜란 말이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진짜요? 나는 진짜요. 누구보다도 맹렬하게 80년대를 살았어. 역시 운동권 나부랭이었군. 귀에 얼굴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사내가 일어서며 생수를 끼얹은 것이다. 사내는 당장 주먹질이라도 할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조동우는 얼결에 팔뚝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한테 모욕감을 느낀다면 달려들어 싸워봐. 나는 니놈같이 뒷구멍에 숨어있다가 사방이 조용해지면 튀어나와서 떠들어대는 놈들이 제일 싫어. 버러지 같은 새끼. 자, 이 커피가 비싸. 조동우는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닦지도 않고 멀거니 앞만 쳐다보고 앉아있었다. 살다 보니 이런 해괴한 봉변도 다 당하는구나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좋은 구상 하나가 떠올랐다. 그래, 산속에 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80년대 운동권의 마지막 파르티잔. 윤명섭은 방 안에 불이 켜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야? 그 침입자는 마네킹처럼 미동도 않은 채 입술만 달싹여 말했다. 윤명섭 씨, 놀라지 말고 들어오시오. 마치 초대받아온 손님처럼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래서 윤명섭은 소리를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잠시 현관문 앞에서 멈칫거렸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오피스텔 방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어 문 밖은 어둠 침침했다. 그는 더듬더듬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문이 열려 있었어? 내가 따고 들어왔어. 그쯤은 내겐 일거리도 아니오. 어쨌든 문을 닫고 안에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해칠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리가 없지 않소. 당신 기관에서 보낸 사람이야? 윤명섭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그래서 언뜻 정적들을 떠올린 것이다.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왔소. 몇 마디 얘기만 하고 갈 테니까 염려 말고 들어오시오.
사내는 만사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차분하다 못해 침울하게까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명섭은 그 목소리에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었으나 낯선 사내가 허락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여간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신분부터 밝히시오. 사내는 시선을 바닥에 내리 깔고 있었고 윤명섭은 그제야 사내가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뭔가 한마디 해주려는 참에 사내가 우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신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 바 없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리다. 그 당신 요즘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경력을 떠벌리고 있어. 80년대의 운동 경력 말이오. 난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소. 윤명섭은 목을 답답하게 쥐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어 바닥에 던졌다. 나는 내 경력을 떠벌린 적도 없거니와 설사 떠벌렸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잖소. 난 80년대가 모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오. 사내는 그제야 윤명섭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윤명섭은 흠칫 놀랐다. 80년대? 그러니까 내가 80년대를 모욕했단 말이오? 그렇소. 따지고 보면 80년대에 당신이 했던 운동 경력이야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소? 겨우 시시껄렁한 유인물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게 고작이고 감옥에서 고작 6개월을 보내고 특사를 받아 출옥했는데 마치 형기를 다 채워 2년 꼬박 감옥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하더군. 그때 당신이 맡은 일이라군 고작 유인물을 복사하는 일이었소. 그나마도 칠칠맞게 처리해서 서클 멤버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사태를 빚었지. 그런데도 당신은 이제 염치없게도 마치 당신이 그 사건의 주모자나 되는 듯이 사람들 앞에 떠올리고 다닌단 말이오. 나는 당신이 그때 쓴 자술서 내용까지도 알고 있지. 이봐, 당신 어느 기관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당신 소속 기관에 엄중히 따져야겠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80년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 뿐이오. 당신 같은 사람이 80년대를 주도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내는 창틀이에 얹어있던 인형을 손으로 툭 쳤다. 강아지 인형은 바닥에 부딪히며 빽 소리를 냈다. 윤명섭은 강아지 인형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내 용건은 끝났으니 이제 가리다. 80년대에 대해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앞으로 또 허튼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면 국회 출입구 게시판에다 당신이 쓴 자술서를 붙여놓겠소. 그 속에 얼마나 비굴한 말들이 담겨있는지 당신도 기억하겠지? 내 이 자식을... 여보세요. 나 박의원 보좌관이오. 방금 어떤 새끼가 찾아와서 나를 협박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보냈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 아니야? 이 자식! 그럼 누구야? 그럼 그 새끼는 대체 누구야? 윤명섭은 몇 군데 더 전화를 했으나 모두 딱 잡아떼기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던져놓고 침대 벌렁 들어누웠다. 그리고 자신의 80년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 며칠 뒤 오후 2시 무렵 양건욱이 양식장에 쪼그리고 앉아 미꾸라지들이 꼬불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감색 점퍼를 입은 사내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의 뒷모습을 쏘아보고 있었다.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어? 양건욱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시골서 자란 놈치고 도랑에서 미꾸라지 잡아본 추억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만져보시려? 자, 한번 쥐어봐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 다 빠져나가 버렸지요? 미꾸라지들을 움켜쥐려면 손가락 사이의 근육과 신경을 있는 대로 곤두세워야 하거든. 그래, 이번에는 또 누구를 괴롭히고 왔어? 윤명섭이라고 국회의원 보좌관하는 놈이죠. 그 자는 또 왜 형씨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어? 80년대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놈이죠. 난 그런 놈들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대단하오. 형씨한테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돌로 차라? 썩은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물이 탁해진다고 언젠가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왜 나는 돌로 치지 않는 거요? 양 선생은 80년대를 모욕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열정을 가지고 80년대를 살았으니까. 그럼 되었소. 이제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자, 먹어라. 자. 양건욱은 곁에서 코를 박고 킁킁거리고 있던 누렁이에게 건져낸 미꾸라지들을 던져주었다. 누렁개는 미꾸라지가 떨어지는 자리를 정확히 포착해 한 입에 날름 받아먹었다. 난 당신이 이렇게 미꾸라지나 돌보며 한가하게 지내는 꼴이 참을 수 없이 역겹단 말입니다. 그럼 저 돌로 나를 치시오. 시대와 가늠한 죄를 짓긴 나도 마찬가지요. 80년대 대부분의 운동 조직이 양선생 손으로 꾸려졌고 어떤 조직이든 배후를 캐보면 늘 양선생이 거기 있었소. 5년 동안 수배를 받으면서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이오? 선생의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한 새끼들도, 심지어는 불확실 노릇을한 새끼들마저도 80년대를 훈장처럼 내세우며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은 고작 미꾸라지나 쥐었다 놨다 하며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80년대는 지났어. 내가 미꾸라지나 키우고 있는 게 형씨 보기엔 한심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이건 80년대 내내 내가 꿈꿔왔던 삶이었어. 나는 미꾸라지가 내 손아귀에서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감촉을 사랑하고 이 삶을 사랑하고 있어. 난 양선생처럼 태어날 수 없단 말이오. 난 괴롭고 두렵고 외롭단 말이오. 80년대를 흔적 없이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는 죄를 지었고 누구는 상처를 입었어. 쓸데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오. 천만에요.
양 선생이 나를 응징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80년대에 벌어지들을 응징하고 다니겠소. 죄 없는 자만이 도를 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형씨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소. 양 선생이 80년대를 열정과 신념으로 살았듯이 나도 열정과 신념으로 80년대를 산 사람이, 양 선생이 그게 옳다고 믿고 운동을 했듯이 나 역시 옳다고 믿고 프락친으로 살았는 거요. 양건욱은 프락치라는 말에 지하 미실에서의 전기 충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오싹 소름이 돋았다. 벌거벗은 몸뚱이를 전기줄 삼아 흐르던 고압의 전류. 그에게 가해진 지독한 고문은 결국 사내가 보고한 정보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끔 하는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양건욱이 추록한 몇 해 뒤 사내가 찾아와서 그를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인가. 그때 양건욱은 사내가 왜 그 말을 털어놓는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버리고 아무도 입조차 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오. 심지어 양 선생조차도 말입니다.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을 시킨 그 개 같은 상관들이 있잖소. 그들에게 가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심판받으시오. 처음엔 양건욱도 그렇게 호통을 쳤다. 그때 사내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들도 가버렸어.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소. 아무도 남지 않았다. 심판해야 할 자도, 심판받아야 할 자도. 그제야 양건욱은 사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짜 두려운 것은 상실이 아니라 망각이다. 잃어버린 것에는 회한이라도 남지만 잊어버린 것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므로. 그러면 왜 살았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았지? 그 쓸쓸함이 양건욱에겐 비애로 다가왔지만 사내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율법이 사라졌으니 죄도 상처도 자신의 몫이오. 형씨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형씨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형씨 자신뿐이오. 양건욱은 그렇게 말하다가 흠집 놀랐다. 사내의 날카로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눈물은 시커먼 뺨을 타고 밑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돌로 쳐주시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양 선생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리 못하겠소. 그러면 양 선생은 내가 한 짓을 죄다 용서했단 말이오? 용서? 그런 말은 정치가들이나 써먹는 말일 뿐이지. 내가 형실을 용서한다 한들 대체 무엇을 적도로 용서한단 말이오? 우리가 다투던 율법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니 형씨는 형씨의 율법대로 사시오. 그걸 요즘 말로 개성이라고 한다더군. 모쪼록 잘 지내시오. 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다. 양식장 입구까지 걸어갔던 사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아직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소.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나는 죄가 없으니 죄 있는 자들을 모조리 돌로 치겠소. 그 뒤엔 양선생 당신을 돌로 쳐주지. 기대하시오. 사내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껄껄껄 웃으며 되돌아섰다. 양건욱은 양시장 입구까지 나와 자신이 힘겹게 닦아놓은 소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꾸라지 사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에겐 사내를 향해 돌을 치켜들 만한 열정도 신념도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누군가를 응징하러 떠나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양건욱은 그의 열정에 대해 그의 신념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내가 돌로 칠 다음번 상대가 누구인지 갑자기 너무나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양건욱은 죽은 미꾸라지를 이번에는 아주 멀리까지 힘껏 던졌다. 누렁개는 신바람을 내며 달려갔다. 며칠 뒤 서울 북쪽 근교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맨 주검 한 구가 발견되었다. 감색 점퍼를 입은 사내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 툭 튀어나와 이제 날카로워 보이기는커녕 물고기 눈처럼 흐리멍덩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출렁일 때마다 밧줄에 매달린 주검 또한 천천히 제자리를 맴돌았고 초점 잃은 사내의 눈길이 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출연해 서령범, 최병상, 손정성, 최창석, 박영재, 차진욱, 해설 강희선, 음악 김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유기철 씨의 작품 돌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연배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이 작품을 느끼는 반응이 참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뭐 어떤 얘기하고 싶으셨습니까? 하면 질문이 큽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쓰긴 썼을 텐데 아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서요? 예. 만약에 과거의 죄라든지 혹은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들이 그냥 점검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채 무시된 채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설의 배경으로서 뭐 80년대 얘기도 나오고 또는 운동권 얘기도 나오고 프락치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좀 어두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들보다도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 용서라는 것이 망각인가 아니면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걸 좀 한번 따져보고 싶었 것 같아요. 네. 유대인들이 나치에 대해서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Forgive but don't forget 이렇게 되던가요? 예, 네. 맞습니다.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겠다. 예.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되는 때가 이제 80년대인데 이 소설이 쓰여진 거는 9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5년. 네. 예. 약 10년, 10년, 10년이 이제 흘러 있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든 혹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든 간에 적어도는 잊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독도 문제가 한참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역사의 매 고비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무슨 찌꺼기처럼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또는 용서나 화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의 찌꺼기나 부유물로 남아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품 이렇게 보면요. 그 인물 설정을 참 절묘하게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막 이렇게 예, 현란하게 떠버리는 문학평론가 김수엽이란 존재요. 예. 사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조동우요. 소설가. 예. 그 시절에 사실 그 싸우는 현장이 있지 않았는데 예. 나중에 여러 가지 유출을 통해서 아주 화려한 글을 써내는 그런 소설가도 사실 존재하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윤명섭이라고 이제 이름 예. 등장하는 사람은 이건 아마 이 정치권 언저리에는 뭐 흔히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활약상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근데 양건욱이라고 그때 실제 활동을 치열하게 했고 후유증을 겪는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겠죠. 예.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글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소재보다는 항상 주제를 먼저 떠올리고 글에 접근을 한 버릇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그거를 어떤 모델을 설정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네, 네.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죠. 위기철 씨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안 시리즈를 비롯해서 좀 전천후 작가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전천후 작가가 되신 거죠? 사실은 제가 뭐 문학을 하겠다, 동화를 쓰겠다 이런 자세로 처음 글쓰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뭐 그냥 생각나는 글, 또 내가 하고 싶은 글, 또 이거는 꼭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글들을 이제 써오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것들은 소설로 가고 어떤 것들은 동화로 가고 또 어떤 것들은 인문서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경력 소개하셨을 때도 제가 뭐 어디를 등단했다든지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아마 그런 소개는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등단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수상의 경력도 없고 그냥 글을 쓰다 보니까 글쟁이가 됐다.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태여 장르라든지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그냥 모양이 되는 대로 책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더 많은 포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설 작품이 100만 명 이상에게 간 경우는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렸다가 뭐 더 훌륭하다 꼭 그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단히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작가이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으시는 건데 앞으로 많은 장르 가운데서 소설 창작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 저는 글쎄 잘 쓰는 작가라기보다는 운이 무척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9살 인생 같은 경우도 10년 전이 넘은 작품인데 그것이 최근에 우연히 방송을 타면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글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글을 쓰는 거지 어떤 뭐 소설이다 동화다 이런 것들의 장르에 얽매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속 안에 있는 정말 진솔한 얘기 들을 수 있었던 기회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위기철의 단편 소설 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과거가 갖는 유일한 매력은 그것이 과거라는 것이다. 이런 서양 격언이 인용되곤 합니다. 이게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인지. 자,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만은 안 되겠지만요.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는 것까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오늘 작품에 남는 감흥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 미래를 제대로 읽어가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981년 가을, 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저 여자 예쁘지 않냐? 내가 찍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말해봤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얼마 전 케이로부터 그녀가 브라운스톤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브라운스톤
1, 온라인 001. 내게 이렇게 멋진 일이 생기다니. 1일, 11일, 21일, 31일. 1로 끝나는 날, 국제전화 001을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행운이 팡팡. 12월 31일까지 연중 내내. 백화점 상품권 등 매달 1110명에게. 자세한 내용은 001blue.com 또는 국번 없이 100. 단지 내 조깅 트랙, 골프 연습장, 개인 작업실과 주민 동호회실까지 고품격 입주민 전용 시설 자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곳, 이곳은 자이입니다. Refresh your life. GS건설 자이. 불가능은 없다고 떠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10 Holdings 106 106 106 106 뭔데 외워? 아, 하나포스 깔려고. 106 106 106 106. 야, 너도 하나포스 깔려고? 아니, 하나폰 가입하려고. 아, 맞다. 하나폰도 106이지? 초고속 인터넷 하나포스도 집전화 하나폰도 가입할 땐 국번 없이 106. 하나로 텔레콤. 좋은 것을 보면 당신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것. 경남 아너스빌에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부심이 되도록. Pride Building 경남 기업.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올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올라. 나 눈 뜬다. 나무가 많으면 숨바꼭질하기도 참 좋겠죠? 집과 자연은 하나가 됩니다. 4월 봄숲, 송어 먹이지 소리 가득하다. 어서 먹고 힘을 기르라 송어. 그리하여 너 태어난 숲, 또 하나의 생명을 열게 하라. 숲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야, 이제 그만 좀 부르세. 리모컨이 네 거야. 리모컨 내놔. 어? 안 내놓지? 어? 어떻게 껐어? 애니콜이 리모컨이거든. TV, 오디오, DVD를 리모컨처럼 자유롭게. 놀라움은 늘 애니콜로부터. 디지털 엑사이팅 애니콜. 안녕하세요. 배우 조승우입니다. 작품 속 나와는 다른 삶을 만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지만 사랑의 나눔을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상상해봅니다.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KTNG. ING 생명고객 윤석화 씨. 연극은 할수록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 많이 연습하게 돼요. 하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ING 생명. 전문가에게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남다른 인생 계획. ING 생명.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